공 읍내 나왔어요. 해피 1년 앞인데, 아니 저 국가적으로 이제 방역하는 거, 여기 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복지 동네에서 이거 저 방역한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들 하셔야 돼요. 공공에서. 예, 이거 뭐 다 드러나 가지고 뭐 제가 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막 지금 화상 많이 봤죠? 예, 근데도 겁나 때리네. 이거 뭐 저 방역하면은 방역 지원금이나 사업 도와주는 거 이런 정도 많이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다치고 일하는데 현장에서는 조금만 몸이 이상해서도 뭐 삐끗하면 뼈 저 발목 뭐 발목이라든지 허리든지 어깨든지 그렇게 돼서 저 다치는 거예요. 방역한다는 거 이거 하시지 마세요. 그만들 하셔. 돈 몇 푼 받고 해다가 지금은 좀 요 저 지금 정리하는 말기라 좆되는 거예요. 공군민 여러분,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알렸는데 지금 저도 뭐 일하려고 나왔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 예, 그건 안 됩니다. 요, 저, 우리 저 소장님이에요. 김양진 소장님. 예? 요 사모님 요 앉아 계시다가 저, 어? 얼마나 저 괴롭힘을 받았는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예. 보건군민 여러분? 그 요원분들 여기 동네에서 한다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 전에 송군수님 있으면서 송군수님도 어쩔 수 없이 국가 방역이니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동네 지킴이들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저 송군수도 우리 집안이라고 했죠. 우리 큰 조카 집안이지만은 뭐 국가적으로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이제 김 소장님 요 저 공영민 군수님하고 친구분이신데 나온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측근들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아프게 많이 하셨더라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요 공군민이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방역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오죽하면은 또 고흥에 왔겠어요? 그렇죠? 예, 공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거 뭐 그전 정부에서 시켜서 한 거고. 예, 전 정부에 시켜 했잖아요. 예, 지금 통증이 장난 아니게 와요. 뭐 여기저기서 막 쏘니까 보고는 있죠. 예, 이제 그만들 하셔야 돼요. 예, 그만들 하시고. 예, 우리 뭐 이게 법으로 제정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뭐 드리지 이건 뭐 테러, 보통 국민을 테러하는 자도 아닌데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그 자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예, 국고로 환수한다 하면서 그 자들이 있는 통장, 뭐 금고, 집에 있는 돈까지 완전 다 착취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온 국민을 연예인들부터 회장님부터 많이 돌아가셨죠? 유병원 회장님도 돌아가셨죠? 그 금고 안에 제가 뭐 우리 저 매형이 뭐 유자 땡땡 되시니까 유병원 회장님도 예전에 그 금고에 엄청난 금액이 있었어요. 금괴하고 달러하고요. 그것도 다 테러방지법으로 다 뺏어갔어요. 예, 제가 뭐 어제 뭐 얘기를 할 때는 또 해야 되니까 그게 법입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서 연예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회장님 현대 그 회장님 계시죠? 그 회장님도 자기들이 말이 안 따라줬다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회장님에 있는 금고하고 원래는 그 회장실 현대에는요, 몇십억씩, 뭐, 이렇게 딱, 금고에, 개인 금고가 있어서, 채권하고 이런 걸 다 넣어놔요. 예, 그게 이제 뭐, 국민분들은 모르는데, 그거, 딱, 가져가려고 접선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고하고 다 털어갔어요. 예, 지금은 현 회장님이 계시죠, 사모님이? 예. 정말 이게 테러방지법으로 적용을 해서 차량에서 장난 아니게 심하게 하는데 이 차량 57로에 8363 하지 마세요. 통증이 많이 오니까 뭐 시켜서 하는 거지만은 그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기업가건 뭐 어디 어떤 시민이건 연예인이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하라도 저 그랬잖아요. 구하라 있죠 연예인. 그 아이도 계속 그 괴롭힘을 받으면서 안 보이는 걸로 이 방역 화학 테러를 하면서 완전 막 미쳐버리게 막 정신 나가버리게 하면서 펜타인 같은 거 많이 뿌리면서 그렇게 저 자살했다가 전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죽인다고 그래놓고 통 그 금고에 있는 걸 다 빼갔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요 요원분들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죽이고 하는 이 법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분들이 함께 하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저는 알려드리는 거지. 저 하나 뭐 죽어봐야, 예? 뭐 저 하나 죽는 거야. 뭐 나라에 뭐 목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뭐 건 사람이 뭐 그런 게 겁나겠어요. 예. 이 나라가 편안해지려면 외국에서 시켜서 한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WHO에서, 전 세계, 예, 세계 정부에서, 예, 이 짓을 시켜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만 이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 역시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그 나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국민들을 이렇게 죽여왔고, 이렇게 착취를 했고, 예,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예, 이것이 다 드러나고 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예,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또 엄청난 재앙입니다. 질병 재앙 있죠. 예, 지금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그 재앙은 인간이조차 막을 수 없지 하늘이, 예, 징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을지는 그냥 싹 다 그렇게 하늘에서 만날 무리는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자연재해, 우리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떠다닙니까? 예? 산소도 떠다니지만은 온갖 질병, 균, 곰팡이 균, 험한 것이 다 떠다니면서 그것을 증폭을 시켜서 기후를 맞추잖아요. 우리 온도에 참 그 취약하지요? 습도, 온도, 우리 농사 짓는 거요. 그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예, 질병을 만들게 해서 이 균 있죠? 그 균을 증폭을 시켜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제가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는 공부했던 박사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이 지역이 하루에 순식간에 그 균이 증폭시키면 그냥 자면서 썩어나가는, 예, 균이 썩어나가요. 예, 곰팡이 균 있죠? 곰팡이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곰팡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예, 해피인력, 해피인력이죠. 김 소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 테러도 많이 당하시고. 예, 그리고 이 저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먹었는가, 그거 얼른 좀 갚으시고, 인력이 열심히 해서 하는데 소장들도 뛰어먹고 하지 마세요. 다 현찰로 주고 하는데 요 빚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예, 그 사업에서 하신 분들은, 예, 다들 갚아주시고 하십시오. 보험군 해피일려. 예, 말하다 말았죠? 예, 그 균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농사를 지어도 조금만 저걸 잘, 온도나 습도 이런 게 잘 안 맞으면 곰팡이 균 생기죠. 고추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예. 고추 보세요. 탄저병 같은 것도 쉽게 오지요. 물을 조금만 더 줘도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영향을 끼치면 이 자연에, 자연이 곧 하늘이라 하잖아요. 우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이 곰팡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인간의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육신이 눕잖아요. 누굼 썩지요. 예전에는, 예, 어떻게 했어요? 저 병풍 뒤에다 놔두고 저 상당하면 한 3일 동안 놔두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 깨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저 황천길 갔다가, 예, 돌아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 증언도 많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끔 화장해버리잖아요. 왜 화장 제도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 균이 썩어서 다른 균을 옮긴다. 아,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방역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특정인들을 죽여왔어요. 이것이, 예, 밝혀진 것이 이제, 예, 우리 요 정반 씨, 우리 박재광 대표, 저자가 엄청난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밝힌 자가 저분이에요. 왜 저분이 이제 그렇게 됐느냐, 제가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이 엄청나게 미세한 그런 것까지도 다 감지를 해요. 약을 다른 분들은 약을 사도 모르잖아요. 예, 저 역시도 몰랐어요. 그걸 저도 감지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저분은 엄청나게 미세한 이 저 방역 화학약품으로 조금만 해도 확 느껴요. 공기 질까지 느낀다고요. 왜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느냐? 저분이 그 어디야 그 병원에서 저 이 뭐라 가지? 그 엄청나게 저 공기 차단된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치료를 받았던 분이에요. 하루에 7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요, 치료비가. 예. 우주선이 용접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저분이. 예.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조금만 뭐가 미세해도 몸 안에 자기가 통증을 느낀 거예요. 예,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아파봤지만은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 균, 이런 거에 저 딱 감지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아프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요 방역 하는 거 화학대로 이걸 알려낸 거지. 안 그랬으면은 이게 전 세계에 이게 안 알려질 뻔 했단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와서 죽이고, 이렇게 와서 계속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신 그, 뭐, 능력을 가진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전 세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은 미국에 내려가서, 예, 저기예요. 인재를 키워요. 집도 좋은 집 줘주고, 돈도 엄청나게 주면서. 이 박재광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서 계신데,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광영입니까? 예? 그런데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저 형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같이 있으면서 전국을 다녀보면서 내가 확인을 하고 공기질까지도 검사를 자기가 어느 지역 딱 지나가 여기는 코로나 저 질병이 장난이 아니다. 야, 딴 데로 나가자. 그거 벌써 딱 알아요. 그 정도로. 예. 공기질까지 예. 완전 센서에 그 적응이 된 사람이야. 자기가 아파봐가지고. 예. 그런데도 와서 막 약테러 하고 하니까 그거 안 걸려요? 다 걸리지? 미세한 것까지 감지를 다 하는데, 예. 완전 개코예요, 개코. 예. 그 균, 이런저런 거, 방역, 화학약품, 이런 거 딱 완전 개코예요. 예. 제가 가스집을 했었잖아요. 가스 감지기가 개코, 그게 유명해요. 개코 감지기가. 예. 그래, 내가 개코라고 하는 거고. 그 정도로 저 몸에 체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아프셔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나으셨죠. 그 재능만 남아 있는 거지. 예. 코로나 치료약도 그래서 개발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섬세한 머리털 같은 그런 실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용접하는 엄청나게 섬세한 예. 그런 것까지도 해서 우주선을 용접을 했던 겁니다. 예. 뭐 제가 뭐 속일 게 없고 어쨌든 제가 고흥에 왔으니까 고흥 국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법으로 이제 제정돼서 어쩔 수 없지만은. 예, 웬만하면은 야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군에서 이걸 하지 말자 해서 사르셔야지 다음에 이게 책임론이 와가지고요 그 사업하시는 데라 그거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들 와서 저게 안 해줍니다. 저 다음에 공개 정보 신청하잖아요. 이거 다 보여지게 열람이 돼요. 예, 이거 저 몰래 하신 분들이나 뭐 요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면 어떡하냐. 하지만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 예. 제가 뭐 우리 누님이 여기 사시니까 누님이 저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딸기 농장, 고추 농장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또 방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와서 방해를 하던가. 예? 정말 빚도 많이 졌어요. 누나 정말 착해. 고흥군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계속 방해하면서 약테러 하면서 물건도 싸게 팔게 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실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저희들 가족까지 피해를 입고 요거 태권도 청동 태권도 김동환 관장 태권도 9단 승단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저 태권도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예. 참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이게 숨길 게 없어요. 숨겨봐야 다 드러나는 거라. 예. 이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나라가 참 많이 좋아져요. 금맥도 지금 엄청 많이 발견됐지요.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은 금이건 희토류건 광물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입니다. 기름과 가스가 넘쳐나고 하늘에서 지구의 축을 움직여서 지구를 살짝만 축을 틀면 다른 나라에 있던 기름이 이쪽으로 오게끔 대한민국으로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되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또한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지금 많이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복을 쌓았으니 복을 받을 지술했으니 복을 받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더불어 당원분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여기서도 저 더불어당도 필요하지요. 저도 더불어당 여기 아는 형님들 많아요. 예. 서로 필요해서 진짜로 이게 우리가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부정선거 말고 국민이 진짜 뽑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쟁론을 하는 것이지, 국민 거 표도둑질 해가지고 저 선거에서 한다는 거는 지금 저 다 걸려가지고서 재판 다 밀어놨어요. 이제 완장을 금배지, 이거 가짜 금배지, 국민이 저 선출해주지 않은, 예, 가짜 국회의원들은 다 떨어집니다. 예, 앞으로 지금 그게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 밑에서 계속 돈으로 밀어주고 뭐하고 한 거 다 걸렸습니다. 예. 그런 짓들 그만하시고 다 이거 국고환수예요. 국고환수. 예. 국고환수가 됩니다. 예. 나라의 빚이 지금 일경이에요. 일경. 무슨 일경이 장난입니까? 일경? 예.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한테 퍼줬으면은, 이 방역한다고 얼마나 많이 퍼줬으면 빚이 일경이 이르렀겠어요. 예? 무슨 속이에 경, 참 경, 어떻게 빚을 경, 경까지 올려놓습니까? 어? 5년 사이에, 그쵸? 예, 예, 예. 예, 제가 앉아서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앉아서 영상을 좀 찍을게요. 여기 지금 이제 일 나왔죠? 예. 어쨌든 뭐 사람은 누가 뭐 도와주려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저도 뭐 아파도 열심히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려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좋은 날이 옵니다. 예. 일이 없다고요? 일 많아요. 일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만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일이 없겠어요?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게끔 안 하고 일을 대충하고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 저자는 그만한 값어치를 못한다 해서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내일처럼 하면은 어디 가서지? 전 대한민국 어디 가서 놀아 그래요? 아유, 광수비 얼른 와. 얼른 와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느냐. 전 사실 뭐 나타내는 것도 참 싫어하고, 예. 뭐 박재광 형님을 공항에 모시고 왔지만은, 예. 저렇게 함부로 저 대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저 앞으로 저 그냥 모셔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본업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장가도 가고 또한 또 후손들도 낳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야죠. 젊은 아이들한테 요즘에 시집장가를 안 가가지고 저 나라가 참 힘들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고령화 돼가지고 지금도 고령화지만은, 예, 방법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그걸, 그 재정을, 방역하는 재정을 그쪽으로 쓰십시오. 어디 뭐 이상한데 쓰시지 말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지금 후손들 내야 되는데 나라에서 못 들어오고 계세요. 방역이 아니에요, 지금. 저 치료약 있잖아요, 저거. 국가에서 신경 써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저 미국으로 모셔가든가, 그래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에 복이 왔을 때 잡아야지, 그걸 못 잡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쵸? 예. 저 또 일해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참 어려운 고난은 다 지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